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SK오션플랜트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장님께서 계시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다만 수주잔고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거의 전부입니다. 지금 일단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도 하회해서 나왔습니다. 실적 자체가 뭐 부진하게 나왔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한 2,370억 해서 전년 대비 한 28% 정도 늘어나는 수치였고요. 매출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164억으로 전년 대비 대략 한 25% 정도, 한 4분의 1 정도가 감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치보다도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 충격이 이제 시장 그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공사비 집행이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23년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올해 매출액이 한 9,450억 정도 나오는데 2022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한다면 36% 늘어난 수치고요. 영업이익도 813억인데 전년 대비한다면 13%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감이 좀 잘 안 오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거예요. 올 초에 이제 당초 회사가 이제 제시했던 사업 목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 목표를 올 연말까지 4분기까지 실적이 전부 잡힌다라고 하면 초과 달성이 가능한 수치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은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지금 초과 달성이 이 정도까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3분기 실적이 못 미쳤다라는 것은 1,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거고 3분기, 4분기는 실적이 조금씩은 기대 예상치보다 나빠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결국에 4분기 실적만 또 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이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실적만 보더라도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지만 국내에서 최근에 이제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해서 그 해상 풍력 관련된 프로젝트를 국내에서 수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수주 잔고 자체는 지금 증가세에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회사 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주식 시장에서 가장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해상 플랜트 또는 이제 해상 풍력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앞으로 수주 잔고가 많다든지 그리고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 당장 주가 조정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전망을 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주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알고는 있더라도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코너를 하면서 자주 말씀드리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버티자는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주가가 뭐 지금 당장 올라갈 거니까 기다리시죠라는 관점도 있겠지만은 주가가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떨어질 확률보다 떨어질 가능성보다 오히려 반등이 나오거나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버티자라는 의견을 주로 드리게 되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상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조금 접근을 해보면 주가가 지금 가격대가 충분히 좀 빠져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좀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진입한다라고 14,500원 드리겠습니다. 이 14,500원이라는 가격은요, 지난 11월 13일 있었던 저가가 14,76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추 그 가격 부근에 있는, 그러니까 하단 지지선 부근에 있는 가격을 신규 진입 매수가로 잡았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는 13,000원입니다. 현재 13,000원이라는 가격은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눈에 더 잘 들어오실 텐데, 2021년 이제 3월 정도입니다. 가장 가격이 많이 빠졌던 가격대, 2020년 후반대도 그랬었거든요. 13,000원까지 가격이 빠졌다가 반등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가격까지 내온다라고 하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텐데 이 구간을 못 지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손절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16,200원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 14,500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요.
위쪽으로 61선, 121선까지 걸쳐서 19,000원 정도의 자리가 있긴 하지만요. 당연히 그 올라가는 과정에 매물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물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 21선 도달하는 가격이 16,200원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 매수가는 14,500원, 신규 진입 손절가는 13,000원,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16,200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SK 오션플랜트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지난 13일 저점 부근인 14,5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3,000원. 목표 주가는 매물이 가장 많이 지금 존재하는 16,2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제주맥주를 구조해보겠습니다. 어제 국세청에 주류 통신 판매 해외 사례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소식 받으면서 주류업 전반이 올랐고요. 특히나 제주맥주의 경우에 상한가로 막아 했는데 오늘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빠진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제주 맥주 크래프트라고 하죠. 수제 맥주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종목이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맥주와 관련해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딱 머릿속에 떠올리셔도 뭐 하이트진로 외에는 생각이 잘 안 나실 텐데 맥주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또 이제 특징적으로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있었었죠. 이제 국세청에서 주류통신 판매와 관련된 해외 사례 검토를 착수했다라고 했는데요. 술이나 와인도 마찬가지고요. 와인이나 맥주 같은 경우에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만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류를 구입을 해야 되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문이 열린다라고 하면 온라인 판매에 대한 문이 열린다라고 하면은 기존보다도 더 많은, 더 이제 새로운 이제 매도 창구가 열리는 거니까요.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백화점에서 옷을 살 수도 있지만요. 똑같은 옷을, 백화점은 동대문이라고 할게요. 동대문에 직접 가서 옷을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똑같은, 동대문에서 판매하는 똑같은 옷을 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매장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번 맥주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 되겠죠. 유통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떠나서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판매 창구가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매출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결국은 실적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거죠. 지금 최근에 어저께 상한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시세가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대략 한 12%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 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해외 사례를 검토 착수했다라는 거지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오늘 빠지는 것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되는 이유는요. 현재 이제 어저께 상한가를 가면서 61선 돌파를 했고 121선 목전에서 주가가 멈췄거든요. 상한가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없었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오늘 장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제 1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반대로 그 구간이 굉장히 큰 매물이 되기 때문에 그 매도세가 오늘 흘러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폭은 한 61선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61선 지지, 121선 돌파 여부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61선 지지와 또 121선 돌파 여부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나 또 어제 접근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더욱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버티자 의견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종목이 명확한 모멘텀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저께 상한가가 먼저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종목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가가 많이 조정받아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는 점, 두 개 때문에 버티자 의견 드리겠고요. 신규로 진입하는 가격은 1,090원 제가 잡아놨습니다. 이 1,090원은 61선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지금 현재가랑 비교를 하더라도 얼추 비슷한 가격대에 좀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121선 돌파를 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가는 955원 잡았는데요. 이 955원은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저가 가격인 960,
956원 부근에 있는 가격입니다.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최근에 있었던 최저가 아래로 내려간다면 다시 올라올 때까지 시차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신규진의 손절가는 그 가격으로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1265원입니다. 이 1265원이란 가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121선, 121이동 평균선에 이제 터치하는 가격이거든요. 결국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121선에서 뭐 차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은 돌파가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제주맥주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하신다면 109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난 13일 저가 부근인 955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21선에 터치하는 1265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JYP 엔터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3분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앨범 부문의 성장이 정세가 되고 있고요. 그래도 4분기에는 스트레이키즈 앨범과 일본 공연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최대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요. 실적은 3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적은 뭐 예상치에 부합했으니까 좋은 실적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실적은 좋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경우에 이제 주가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소가 있는 건데, 목표가 하향이 나오게 되는 우려의 부분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앨범 성장의 정체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앨범 판매량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엔터가 소속 가수들을 활용해서 깔고 가는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앨범 판매량 자체가 성장이 조금 더뎌진다라는 것은 기존에 깔고 가던 수익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관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스트레이키즈가 컴백을 하면서 초동 물량을 판매를 했는데 예상치보다도 초동 물량을 좀 적게 팔았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각보다 앨범 판매량이 좀 저조한 것이 아니야라는 우려감들이 좀 생겨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부분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은 좀 하락이 나왔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지금 당장의 우려감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것을 조금 벗어나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JYP 같은 경우에 여전히 엔터지들 중에서 탑픽으로 꼽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우선 이제 글로벌 팬덤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에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굉장히 글로벌 팬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이 조금 더디게 나올 수 있고 판매 속도가 조금 더딜 수도 있고 판매량이 조금 저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팬덤이 확보된 상태라고 하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까지도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는 이제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7인그룹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앨범은 깔고 가는 수익이라고 국내 앨범 한 20개 정도 발매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내년 지금 당장 시점에서 볼 때 앨범 성장 정체라든지 이런 우려감들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내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4분기 예상 실적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JYP 엔터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하락이라는 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하락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주가를 살펴보면 박스권을 그리다가 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추세가 꺾이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빠지는 것은 그림은 좋진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스권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박스권 하단으로 빨리 복귀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버티자 의견 드릴 거고요. 신규 진입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82,000원 드리겠습니다. 그 82,000원이라는 가격은요. 지금 딱 가격대가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주가 레벨업하는 초입 구간이었거든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82,000원까지 그다음 지지선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보다는 이다음 지지선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신규 진입 매수가는 82,000원 드리겠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는 68,00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82,000원 아래쪽으로 선을 68,000원에 그어보시면 68,000원 가격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레벨업하는 초입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108,000원입니다. 이 108,000원이라는 가격은 60일 이동 평균선이 있는 자리거든요.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장기 이동 평균선은 이제 상승을 조금 막아서는 매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108,000원 잡았습니다.